요즘이 이사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버즈비에서 3명이 같은 시기에 이사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4월 동안에 3명이 다 이사를 했어요. 다 이사했어요. 저도 하고 흐명도 하고 네. 최피디님도 하고 심지어 같은 날이셨죠? 네, 저는. 같은 날. 네. 이사날이 같다고 깜짝 놀랐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주 전쯤에 짐 푸느라 정말 고생을 하고 너무 무리해갖고 몸살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짐 푸느라 지금 여념이 없는 이사한 지 3일 됐는데 네. 그 뭐 정리를 했거든요. 응. 하나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안 되지 정리가. 나도 처음에 그 박스 까는 데만. 와. 박스가 뭐 그 거실에 이렇게 쫙 놓여져 있잖아요. 엄두가 안 나는 느낌. 안 나죠. 어. 하나 까면은 그 넣었던 거 다시 빼야 되고. 맞아. 까도 까도 끝이 밑에 없고. 밑에 거 닦고 또 닦고 막. 맞아. 어. 청소도 해도 해도 끝이 에이. 없고. 진짜 이사는 아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시기 이렇게 우르르 다 같이 이사를 가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같은 집으로 간 건 아니고요. 네, 같은 집으로 간 건 아닙니다. 다들 방향도 다 반대야. 아 맞아. 나는 다 반대야. 저기 인천 있다 여기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가고. 네, 옆으로 나갔죠.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움직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사 가기 딱 좋은 철인 것 같아서 너무 이사가 않고, 진짜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그 손 없는 날 이런 거를 딱히 뭐 그렇게 따지진 않고 그냥 시간 되는 날. 손 없는 날의 손이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아 귀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귀신이 없는 날. 손님. 아 손님 손 없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그거 있을 영화도 있을 텐데 손. 그 영화 제목이 아마 손인가 그래. 손 없는 날인가 뭐 그렇게 손일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네. 손님 없는 날 그 손이 귀신을 얘기하는 네, 거군요. 귀신. 네. 귀신 없는 날 네. 귀신 없는 날 이사를 해라. 아우 귀신 있어도 돼 그냥 빨리 했으면 그런 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 아우 됐어 귀신이고 야 귀신 와서 도와줘라도 귀신 일 그 일손이라도 좀 있어줄 일손 있는 날. 아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그 진짜 많이 버린다고 요즘은 많이 버리고 살아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년 전께 그대로 있어요. 그럼요. 뭐 꾸역꾸역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이거 버렸는데 다 바로 버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10년 전께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리했는데 뭐랄까 이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참 쉽지가 않죠. 네. 네. 뭐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싹 버리고 가고 싶은데 진짜 마음은 싹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든 쟁여놓고 있다가 그게 무슨 나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라면 옛날에 받았던 뭐 편지 뭐 학창 시절의 추억들 이런 건 뭐 계속 갖고 있어도 되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이게 있는지도 몰라고 기억도 나지 않았던 게 나았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버리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언젠가 써. 그걸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진짜 언젠가 쓰지 않고 나중에 진짜로 그 물건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딘지 몰라서 새로 삽니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있는지도 몰랐다. 그건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엄청 버렸거든요. 엄청 버려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사실 진짜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정말 다 버려야죠. 저는 뭐 딴 거는 되게 많이 벌었는데 주방용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혼자 사는데 왠가 그릇이 다 무슨 4인분, 6인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 비슷해요. 저희 집에는 컵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잔이 그냥 찬장을 하나를 이렇게 다 차지했어. 그리고 침구류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무슨 기숙사야 뭐야? 약간 그런 것부터 사실 버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좋은 것이 바로 기타가 아닌가. 아하. 아, 그 중에서도 좋은 기타, 평생 갈만한 그런 기타들을 사는 게 또 우리 기타쟁이들의 영원한 그런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평생 갈 기타를 꽤 많이 요새 쟁인 것 같아요. 어쿠스틱도 좋은 걸 샀고 나일론도 좋은 걸 샀고 그래서 이제 장 사야죠. 장? 장을 산다고요? 네. 장. 기타 장 사야. 아 기타 장 이거. 네, 아 그렇죠. 사야죠. 네. 뭘 사나 했네. 장을 사라 그래갖고. 네. 그래서 평생 이 기타 하나면 된다라고 하기에 또 충분한 기타 가지고 왔습니다. 산타크루즈입니다. 산타크루즈 OM 커스텀 에드론다 코코블루 모델이고요. 이건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도 정말 좋다고 칭찬을 좋아요. 많이 했던 좋아요. 모델이에요. 지금은 가격이 그때보다 더 올랐죠. 뭐 많이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씨바신죠?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아니냐고.
나 지금 순간 진짜 왜? 왜? 나 왜? 진짜 깜짝 놀랐잖아. 왜 놀래고 그래? 아, 이건 이게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바 시바시. 네. 네, 맞습니다. 시바시. 보통 우리가 시바시라고 했는데 이건 시바시죠? 내가 잘못 들었잖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네, 여러분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불과 1년 한 반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역시 그때 사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OM 커스텀 에디론 닭이 그때 당시에 700 중반 그리고 와. OM 커스텀 에디론도 코코블로 같은 모델이 9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200 가까이 갑니다. 와, 너무 많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진짜? 많이 올랐어요. 30%가 올랐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하지만 그때 뭐 점수를 워낙 잘 받아서 그때 맞아요. 82.5 받았거든요. 와, 우와, 진짜 잘 받았다. 네. 명호씨는 친절한 콜링스, 저는 1000만원 언더의 베스트 OM이다 라고 했는데 아~ 1000만원이 넘었어. 넘었어. 그래서 이제는 요 한 줄 평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로즈하우드 HD35 맞죠? 네, 맞아요. HD35가 이제 1000만원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건 1000만원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운드를 낸다고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좋았었죠. 이게 진짜로 그 사운드 자체가 뭐 너무 좋아서 그냥 같은 OM이라도 그냥 에디론닥하고 이 코코블로하고 차이가 좀 났던 게 맞아요. 이 인디언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 76점 물론 당연히 좋은 사운드인데 이게 코코블로가 너무 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좋았어가지고 네. 그때 저는 산타크루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완전 쇄신하는 그렇죠. 기회가 됐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저는 원래 그 1000만원 언더에서 만약에 OM을 산다면 OM2H OM2H의 G, 저먼스 브러스. 그게 저한테 있어서 베스트였는데 와 그때 이 코코블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 기타 어떤 드림 OM 기타 중에 하나였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스펙 살펴볼게요. 시리얼 넘버 6056 모델입니다. 1180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20cm, 무게는 1.98kg, 두께 99mm, 구프레티 뚤레 77mm, 쉐입은 OM입니다. 에디론닥 스프루스탑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취급하는 코코볼로. 네, 아주 결이 촘촘히 나있는 강렬한 색상의 코코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고요. 니켈 웨이벌리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44.45mm, 핑거스타일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5mm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사운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 이거 뭐 녹음해놓은 것 같아요. 않아? 인토네이션 밸런스 해상도 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네. 진짜 좋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M 같은 경우에 좋은 OM은 스트로크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뭐 이거를 스트로크 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할 만큼 스트로크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꽉 차 있을걸요. 네. 느낌이 EQ가 정말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힘도 있는데 아까 위쪽에서 하이를 딱 잡았을 때 하이의 해상도가 확 열리는 그러니까. 게 진짜 좋은 기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좋네요.
기름기도 적당히 있으면서 어떤 무게감 뭐 그런 깊이감 거기다가 하이에서의 그런 해상도와 밸런스 이런 게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와 이미 뭐랄까 버프 받은 느낌. 네 완성된 사운드의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와 아, 좋습니다. 사실 저희 이게 다거든요. 사운드는 조금 하이프레트 역에서 좀 연주 한번 해볼게요. 뭘 쳐볼까요? 아우 소리 예쁘다. 소리 진짜 이쁘잖아요. 네 이번에는 솔로 라인 들어볼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우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이러려고 OM 하는 거죠. 그죠? 아유 좋다. 진짜 이쁘네요. 네 좋습니다. 뭐 여전히 좋지만 그냥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게 1,000만 원 언더 베스트 OM이라는 이 별명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200이 나던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1,000만 원 이상의 베스트 OM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는 정말 좋은 OM들이 많이 있어요. 네. 1,000만 원 언더 베스트 OM이 아니고 만 달러 언더 베스트 OM이라고 이제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네요. 네, 만 달러 언더. 좋습니다. 아, 기타를 만 달러나 주고 사야 돼? 진짜 너 너무하네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저희의 귀가 그만큼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아 저 소리는 진짜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거죠. 공방 기타도 막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기본 주문가가 2만 달러 막 이런 브랜드들을 그렇죠. 하도 듣다 보니까 뭔가 좀 그 가격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비싸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코블로 일단 기본 사운드 먼저 모니터 쭉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창가에 쓰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씨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원래 좋았던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또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뭐랄까 좋은 기타에다가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버프 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버프 받은 산타크루즈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만 달러 언더 베스트 OM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은 79.5. 아, 확 떨어졌죠? 3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안타까운 결과지만 여전히 좋은 기타라는 데는 네,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코코블러 사운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기타인데 시리얼만 바꿔서 과연 스쿼드의 변화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